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저번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제일 최근 영상이 산후멘션 가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댓글로 그때 했던 메이크업 영상으로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산후멘션 갈때 했던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그냥 원피스를 아예 입고 왔어요. 그때 이제 요 원피스를 입고 갔었잖아요. 하여튼 화장을 시작해 볼게요. 앞머리를 까고. 제가 그때는 딱 그 이름 뭐지? 풀뱅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앞머리가 많이 길러가지고 이따 화장을 하고서 앞머리를 잘라야 할것 같기 때문에 앞머리를 까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머리를 묶어줄게요. 이번에 산 곱창이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어휴, 되게 오묘하게 이쁘네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걸로 이제 머리를 묶고. 근데 제가 요새 진짜 뭔가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아직도 이런 그런 흉터 같은 거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근데 제가 예전에 동생이 제주도로 출장을 가면서 면세점에서 요거를 사서 줬었거든요. 요거 닥터자르트 거예요.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캡슐 앰플 요거를 썼는데, 요게 지금 요게 한 팩에 15,000원인지 7,000원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6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루에 다 쓰진 않고 이제 조금 조금씩 나눠서 저는 이제 매일 밤에 바르고 있어요. 쓰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때문에 요새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일할 때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일단 수분 공급을 먼저 해주고요. 완전히 스킨을 흠뻑 묻혀서 결 정돈을 먼저 해줄게요. 제가 이제 그 산후멘션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다른 또 산후멘션 가셨던 분들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아예 샵에 가가지고 메이크업이랑 뭐 헤어도 이렇게 바꿔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나도 차라리 그렇게 할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그래서 사진은 정말 또 만족스럽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자, 하고 요거. 이니스프리. 요것도 되게 자주 바르던 건데 그냥 가볍게 바르기 괜찮아서. 요건 사실 제가 뭐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사긴 했거든요. 어디 이제 나가서 바를 일 있으면 조그만 게 필요해서. 근데 생각보다 엄청 뭐라고 그러지? 촉촉하고 수분감이 되게 오래 남아있는 로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전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으면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사실 그때 발랐던 파운데이션은 요거였어요. 네이밍 21호 옐로우 버전이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뭘 발라도 되게 요런 끼임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파운데이션 잘안 바르게 되고, 또 더군다나 제가 지금 피부가 그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잡티가 좀 많이 사라진 상태라서 저는 요새는 요거를 바르고 있습니다.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워터 블렌드 파운데이션 요거를 쓰고 있는데, 얘는 제가 옛날에 여행 갔다가 오면서 면세점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얼굴에 잡티가 많아서 잘안 쓰게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피부가 좀 깨끗해졌다 싶으니까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쓰기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짜서. 근데 이제 얘는 단점이라고 하면 커버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솔직히. 완전히 물 같은 제형이라서. 그리고 뭔가 파운데이션이 되게 좀 그러니까 잘 뭉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여기서 항상 짜다 보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핑크핑크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물 같은 파운데이션입니다. 요 물을 묻혀왔어요, 퍼프에.
마스크를 특히나 얘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마스크를 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껴도 되게 거의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목까지 예쁘게 잘 발라주고 하여튼 근데 오늘 이 메이크업의 취지는 사실 카노 멘션 갔을 때 했던 메이크업이니까 이제 요런데 커버를 그때 했던 요 네이밍 파운데이션으로 조금만 더 해줄게요. 요런데나 아니면 다크서클 이런 부분. 손 떨리는 거 봐. 저는 이 코 옆에 여기가 붉은기가 되게 많이 돌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래도 커버력이 좀 되는 걸로 하려고 하긴 해요. 여기가 참 그 어쩔 수 없는 그 딜레마 존인 것 같아요. 어? 커버를 하려고 하면 요 주름이 굉장히 잘 끼는 자리잖아요, 또. 근데 제가 요번에 사진을 찍고 와가지고 느낀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실 본인 얼굴에서 내가 너무 나를 잘 아니까 그런 게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런 건 말씀을 드리면은 다 커버를 뭐 포토샵으로 또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계의 힘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는 이 정도를 할게요. 피부 이제 톤. 자,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그때 이제 풀뱅을 했어가지고 눈썹이 조금 가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일자인 느낌만 살려서 그려줄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아 맞다, 이거 말고 딴 거 써보자. 제가 요 근래에 산 이 아이브로우가 있거든요. 이게 릴리 바이 레드 스키니 메스 브로우 펜슬이라는 건데 이렇게 뒤에는 완전 뭔가 조그맣게 되게 소홀히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아주 펜슬이 되게 진짜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진짜 뭔가 결을 살려서 그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좀 펜슬이 얇은 경우에 발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었는데 근데 얘는 생각보다 발색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케이스가 약간 뭔가 살짝 부실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하여튼 이걸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만. 이렇게 눈썹이 됐으면 요 조그만 솔로 이렇게 눈썹 빗어주세요. 자 다음 자 다음은 눈화장을 이제 해줄 건데요. 눈화장을 요걸로 할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음영을 먼저 발라줄 건데 요 에뛰드하우스 쿠키 블러셔 감귤 타르트 요걸로 해줄 건데 얘가 보면은 이렇게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오렌지빛이 많이 안 도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래도 되게 오렌지빛 도는 코랄이거든요. 이걸로 전체적인 눈두덩이 색감을 살짝 한 면 입혀줄 거예요. 얘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블러셔라서 그 아이섀도우만큼 발색이 엄청 빡 이렇게 되지 않아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진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준다는 느낌. 그리고 눈 앞머리 쉐딩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눈 아래 있죠? 애교살. 애교살도 같이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잘 됐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화장은 좀 되게 오렌지 빛깔이 많이 들었거든요. 또 특히 이 원피스 색깔이랑 오렌지빛이랑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서 여기다가 요거 에뛰드하우스 단풍 오렌지 섀도우예요. 여기서는 좀 칙칙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발랐을 때 오렌지빛이 발색도 많이 되면서 되게 귀여운 색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거를 눈두덩이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이번엔 적은 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눈두덩이에 굉장히 또 오렌지 빛깔이 많이 돌게 되는데 이러면서 손에 이제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눈 앞머리 있죠. 앞머리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코뼈 바로 시작되기 직전 고기 부분을 좀 미세하게 조금만 이런 느낌으로 콧대 여기 가운데 콧대 있죠? 여기 팍 약간 살려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됐으면 이제 요거부터 해야겠구만. 요거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11호 제가 정말 자주 쓰는 거 이걸로 뭐지? 방금 그 단풍 그걸로 여기를 해줬잖아요. 그 옆에 살짝 여기 얘는 진짜 바로 눈 앞머리를 채운다는 느낌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면 진짜 확실히 뭔가 눈도 커 보이고 뭔가 이렇게 탁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저처럼 저는 약간 미간 길이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좀 약간 좁아 보이게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눈 아래 이제 애교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빛만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나니까 저는 원래 좀 화장을 그래도 진하게 하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명 때문에 이게 화장이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색감이 그래서 좀 색감이 좀 더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조금만 더 진하게 하고 가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됐으면 이제 요거 모노아이즈 아리따움 마이 옴브레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미묘한 코코아 색깔 코코아나 코코넛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걸로 눈 여기 있죠 주황색 색감 넣어줬으면 요 아예 쌍꺼풀 라인만 이렇게 얘로 음영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눈꼬리 쪽 조금 더 길게 빼줄게요. 자, 이제 방금 사용했던 색깔로 여기 눈 밑에 있죠. 밑을 약간 이렇게 트여주는 느낌으로 그런 스킬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렇게 이런 납작한 브러쉬면 돼요. 이런 걸로 살짝 묻혀서 이렇게 눈동자 띡 했을 때 여기 제일 밑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끝까지 근데 아이라인 아 아이라인 지금 안 그렸네 하여튼 아 바보 이렇게 샥샥샥 음영을 넣어주는데 이거의 포인트는 눈 뒷꼬리가 닫혀 보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진하면 안 돼요. 완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진한 게 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비추비추 그래서 여기서 일자로 쭉 나가게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으로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눈꼬리를 약간 일자로 빼주는 느낌 너무 눈꼬리가 처지지 않게 그려줄 거거든요. 저는 여기가 되게 쌍꺼풀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를 많이 딱 접히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두껍게 그리면 쌍꺼풀이 없어 보여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쪽을 두껍게 해주고 가운데는 많이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기 쌍꺼풀 모양에 맞게 사실 아이라인 그 라인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눈꼬리는 아직 빼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눈 끝까지만 된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눈꼬리를 더 길게 뺐을 텐데
같은데 오늘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뭔가 좀 이런 빛 하이라이터를 조금 넣어주고 싶거든요. 이 눈 쪽에. 그래서 이거. 이것도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 진짜 옛날에 썼는데 요새는 좀 잘 안 쓰게 되다가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이게 가루날림이 되게 심해요. 이거 보면 색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엄청 보랏빛 도는 찍힐려나? 이렇게 되게 보랏빛이 많이 도는 펄인데 이걸로 아까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넣어줬던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 애교살 부분에도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볼 터치를 해볼게요. 짠! 쓰리 컨셉 아이즈 페이스 블러쉬 마이 뮤즈라는 색깔입니다. 이것도 완전 오렌지 코랄 느낌.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있죠. 약간 동그란 라인보다 가로로 약간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 얼굴을. 이렇게 가로 느낌으로 살려주신 다음에요. 이거요. 끝에만 살짝 톡톡톡 해가지고 코끝 부분. 약간 뭔가 진짜 만화나 일러스트에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의 느낌을 내줄 거예요. 요거는 나스의 러스터. 루스터였는지 이것도 제가 되게 자주 쓰던 겁니다. 제가 사실은 화장하는 게 늘 약간 화장품 쓰는 게 늘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아마 제 이제 겟레디 위드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요거 얘는 굉장히 좀 광이 있는 제품이라서 요걸로는 여기 이 광대 쪽 있죠. 광대 쪽에 약간 하이라이터 넣어줄 거예요. 됐습니다. 됐으면 방금 사용한 요 블러쉬로 요 총알 브러쉬 있죠? 이거 살짝 해서 이 눈밑 있죠? 눈밑에다가 약간 그 오렌지빛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귀엽게. 꼭 웃으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이렇게 있을 때도 되게 약간 이 웃는 거 같은 그런 눈 모양이 좀 생기거든요. 좋아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입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거 플레이 101 펜슬 5번으로 일단 입꼬리랑 전체적인 모양을 살짝 잡아준 다음에 요 네이밍, 요 베이스 잇 요거 갖다가 좀 전체적인 색감을 살짝 이렇게 죽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로 칠해줄 겁니다. 일단은 플레이 101 펜슬로 이거 너무 티나게 하면 되게 조커 같은 느낌 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화장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입술, 윗입술이 아랫입술이랑 두께가 좀 비슷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랫입술을 조금 더 부각시켜줄 거예요. 아주 조금씩만 오버립을 살짝 해줄게요. 자, 됐으면 이제 요 베이스 잇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살짝 죽여줄 거예요. 완전 약간 짠! 완전 되게 피치피치한 색깔. 딱 봤을 때 제 손바닥 색깔이랑도 그렇게 막 톤 차이가 많이 없지 않나요? 요걸로 얘는 이렇게 문지르면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는 게 더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명란젓 같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얘랑 얘랑 이 베이스잇이랑 얘랑 색깔이 만났을 때 그 조합이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블렌딩을 해줍시다. 조금 각질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뭔가 이렇게 코랄코랄한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메이크업인데 여기다가 내가 입술 조금만 더 부각시켜주고 싶다 이럴 때는 아주 가운데 부분만 조금만 더 다 된 것 같아요. 뭔가 그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오늘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드는데? 자, 그럼 이제 저는 머리 스타일링을 좀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다 맞춰봤습니다. 그때 했던 메이크업이랑 진짜 거의 비슷하고 조금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싶긴 한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잘 됐어요. 오늘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디 밖에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산호멘션 갓날 메이크업 완성!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